아이폰 14가 출시될 때까지 약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아이폰 14에 대한 정보들을 싹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아이폰 14에는 미니가 빠진다는 소식 알고 계시죠? 13 미니의 판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애플이 5.4인치 미니를 제외하고 맥스 모델로 대체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디스플레이는 6.1인치 모델 2개,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 6.7인치 모델 2개,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렇게 총 4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모션 기술은 예상대로 프로 및 프로 맥스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120Hz 주사율은 프로 라인업만의 기능으로 계속될 것이며, AOD, 그러니까 Always On Display 역시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M자 탈모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노치가 사라지면서 느낌표 모양의 디자인으로 변경되는데, 역시나 끝나누기 장인 애플인 만큼 모든 모델이 노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프로 라인업, 그러니까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만 느낌표 모양의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아이폰 14와 맥스 모델은 그대로 M자 탈모입니다. 바디, 몸체 디자인은 아이폰 13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아이폰에 티타늄 소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티타늄은 강철과 알루미늄보다 강하고 부식에 강해서 스크래치 걱정이 덜합니다. 색상, 아이폰 14와 맥스는 블랙, 화이트, 블루, 레드, 퍼플 색상이 출시되고,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그래파이트 또는 미드나이트, 골드 또는 스타라이트, 실버, 퍼플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카메라, 아이폰 14와 프로의 카메라 범프는 13에 비해 5%나 더 커집니다. 카메라 덕분에 아이폰 13 모델용 케이스는 아이폰 14에 맞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아이폰에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후면에서 봤을 때 가로 1.72mm, 세로 1.97mm가 증가했고, 측면 기준 0.57mm가 증가했습니다. 라이트닝 포트. 아이폰 14는 여전히 라이트닝 포트가 적용됩니다. C타입은 2023년 아이폰 15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4800만 화소의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또한 픽셀 비닝을 통해 1200만 화소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픽셀 비닝을 통해 조명이 좋을 땐 4800만 화소로, 조명이 안 좋을 때는 고화질의 12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발열. 아이폰의 성능과 5G의 더 빠른 속도 때문에 발열을 잡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증기 챔버 냉각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A16 바이오닉 칩셋.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 그러니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만 업그레이드된 A16 칩셋이 적용되고, 일반 라인업에는 아이폰 13 모델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셋을 그대로 사용해 급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A15 칩이어도 모뎀, 내부 디자인 등 각각의 이유 덕분에 아이폰 14및 맥스 모델의 성능도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램,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아이폰 13 프로와 동일한 6GB 램이 탑재됩니다. 스냅드래곤 X65 모뎀. 세계 최초 10기가비트 5G 모뎀이자 스마트폰용 안테나 시스템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X65 모뎀이 적용됩니다. 모뎀 덕분에 배터리 수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E. 와이파이 6E는 AR과 VR에 필요한 고속 무선 전송을 제공할 것이고, 올해 출시될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2TB 스토리지. 아이폰 13에는 1TB가 추가되었고, 아이폰 14에서는 2TB까지 옵션을 늘릴 수 있다는 루머가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심 슬롯 없음. 아이폰 14는 일부 국가에서 물리적인 심 슬롯 없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이심 전용 디자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이심은 유심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다운로드만 하면 돼서 아주 간편하고, 또 유심 칩을 따로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시일. 아이폰 14는 9월 애플 이벤트에 공개되어 사전 예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애플 이벤트는 9월 2주차에서 3주차에 진행됐었으며, 16일쯤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1차 출시국으로 채택되는 경우 미국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이 시작되며, 1.5차나 2차 출시국이 될 경우 2주에서 4주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가격. 아이폰 14는 799달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가격표는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인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